컨실러를 날개뼈 위쪽에다가 위치를 할게요. 그 상태에서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머리를 손으로 꽉 잡으신 상태에서 뒤통수에 깍지를 대주시고요. 자, 엉덩이를 들어줄게요. 이때 엉덩이를 드는 것만으로도 코어의 힘이 조금 필요하거든요. 허리 약하시거나 배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엉덩이 드는 동작도 조금 힘들어 하세요. 이 상태에서 발을 위쪽으로 밀어서 몸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게끔 등 전체에 롤링을 해줄게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.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점점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근육이 풀린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자, 천천히 위아래로 왕복 20번 진행하시면 되고요. 목과 날개뼈 중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날개뼈 경추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